안녕하세요, 유나짱 TV의 유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나짱 TV의 동훈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빠 아니야?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할 겁니다. 어, 이거 뭐예요? 퍼즐을 쓴 거예요. 어, 포토 퍼즐. 포토 퍼즐인데요. 이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포토 퍼즐을 홍천에 있는 뭐였죠? 토탈샘 박물관을 갔다 왔어요. 뭐 장난감 엄청 많았어요, 그쵸? 이거 봐, 다시 한번. 이거 뭐야? 이거 봐. 이거를 여기다가 넣으면 그냥 다 되네. 또 장난감이랑 뭐뭐 있었죠? 그 만지면 찌버린 거? 그게 이렇게 구슬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큰 건데 이렇게 안 만지면 이렇게 동그란 게 이렇게 떠다니는데 이렇게 만지면 막 전기 그런 거? 아 안에? 전기 그런 거? 안에 그런 거 떠다니고.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몰라. 바로 수정구슬 우리 갑자기 우리의 또 다른 식구 코코가 나타났습니다. 코코가 좋아하는 건 간식. 바로 아빠의 코코멍입니다. 아니 맨날 아빠가 아침에 안 일어날 때 막 내가 문 열어주면 내가 일찍 일어나서 문 열어주면 막 칼칼 여기를 어떻게 할 때죠? 이렇게 눈도 안 뜨고 이러는 이것저것 다 할 테고 아침 세수를 시켜준 우리 코코 지금처럼요. 코코가 나타나서 그런데 오늘 포탈샘 박물관에서 그 수정구슬 전기 막 있는 그 그걸 뭐라 그러죠? 전기구슬? 점집에서 있는 전기구슬? 전기구슬 말고 수정구슬 전기가 막 손을 딱 대면 전기가 손으로 막 타고 올라올 것처럼 쫙 막 있어요. 그쵸?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쵸? 되게 신기하죠? 그 수정구슬 막 거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그 다음에 트리가트? 아 트리가트 몇 개 없었어요. 그 트리가트에 바로 우리 코코랑 똑같은 종인 푸들이 변기에다가 오줌을 싸는데 거기 변기 안에 사람 뿜뿜 그건 있어요. 바로 변기가 사람 얼굴이었죠. 그게 바로 오늘 유나짱이 얼굴에 막 동그랗게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피를 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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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사진 퍼즐인데 엄청나게 많은 피스의 퍼즐도 있었어요. 열정처럼.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도 있고 막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되게 있고. 엄청나게 큰 거 있었어. 그렇죠. 네. 포토 퍼즐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바로 이걸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포토 퍼즐을 손바닥보다 크죠. 바로 유나짱이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온 사진입니다. 그 사진으로 퍼즐을 만들었는데 이 퍼즐 내가 지금부터 섞어가지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가자. 핫 세 개를 넣고 자 일단 어때요? 그대로 뒤집어서 자, 얘는 집어넣고. 이렇게 있어요? 퍼즐이 어떻게 안 떨어지? 자. 야! 부러지지 않도록. 조심. 네. 이게 몇 개짜리인지 모르겠는데, 몇 개짜리지? 일단 하나씩 하면서 세워봅시다. 우리가. 이거 해요. 아우! 살살해요. 살살. 이게. 잘 부러져요. 네. 종이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 조금 조심. 조심해서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짜잔. 오! 거기, 이거 가진 분들은 이거 막, 맨날 맞추세요? 그러니까. 맨날 맞추지 않을까요? 자, 제가, 요걸 이제, 스타 바치를 이용해서 과연 몇 분 만에 완성을 할지. 도전! 자, 그러면, 준비하시고, 아직 벌써부터 맞추면 안 돼요. 반칙이잖아요. 시작!
29분 40초만 예! 눈물이 흘러서 29분 40초 이렇게 한 다음에 물어서 넣고 됐죠? 넣고 구부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진 퍼즐 완성! 짜잔! 29분 40초 만에 맞춘 완성된 포토 퍼즐입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네. 자, 놀랐징? 네. 오늘 우리 이렇게 포토 퍼즐 좀 했는데 오늘 어땠어요? 재밌었죠? 오늘 전화장 TV는 우리가 갔다 온 박물관에서 이렇게 퍼즐을 준비를 해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알파카 농장 갔다 오기로 했잖아요. 알파카 월드. 네. 알파카 친구들이 사는 곳. 다음에는 우리가 알파카 농장. 네. 재밌었죠?